57번 로고 37.4는 1.5729임을 이용하여 다음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로고 3.74. 자, 이걸 이제 학생이 푼단 말이야. 딱 보니까 여기 3.74네. 여기는 37점 37.4를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3.74를 37.4로 변환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변환시키냐? 37.4에다가 나누기 10을 하면 3.74가 되지. 그러니까 37.4 나누기 10을 하는 거야. 요거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구하니까 뭐가 되냐? 로그 37.4 빼기 로그 10이 되지. 로그 10.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로그 37.4는 얘잖아. 1.5729가 되는 거 빼기 로그 10은 1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 0.5729가 나와. 0.57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도 답이 나오긴 나오지.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에 성질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그거를 이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 굉장히 쉽게. 근데 지금 이 특징이 뭐냐? 여기는 374. 그치? 3하고 7하고 4, 얘도. 3하고 7하고 4.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같은 수의 로그를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 부분이 같게 나와. 57이고 0.57이고 소수 부분이 같게 나와. 이게 상용 로그만의 성질이야. 이게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빼기 1 더하기 1막 이런 게 나온다고. 빼기 1 더하기 10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상용 로그 값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어차피 뭐다? 소수 부분이 똑같거든. 숫자별이 같으면은. 그치? 숫자별이 같으면은 소수 부분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지? 그럼 우리는 소수 부분은 같고 정수가 뭐가 나오는지만 달라지거든. 요것만 우리 찾으면 돼. 이것만. 그러면은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지. 로그 1은 얼마? 0이야, 0. 그치? 그럼 로그 10은 1이고, 그 로그 100은 2라고 2. 그치? 그러면은 로그 1은, 그러면은 1하고 10 사이에 있는 로그 수들은 0. 뭐뭐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로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그 1.1은 뭐냐? 0.555가 나오겠지. 그 로그 4.6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0.5555가 나올 거야. 그럼 로그. 9.8도 0.555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로그 값에서 여기가 정수가 1의 자리인 수들의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뭐가 나와? 다 0이 나오는 거야. 0. 0. 0. 그렇잖아.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의 로그를 때려버리면은 정수 부분이 다0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소수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에다가 정수 부분 0만 쫙 써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는 로그 10하고 100 사이에 있는 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10.1. 10.1. 그럼 뭐냐? 그럼 이제 1하고 2 사이의 수겠지? 그러니까 뭐냐? 1.5555가 나오겠지? 로그 뭐 52.4 이런 것도 1하고 2 사이의 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1.5555가 나올 거야. 그 로그 99.8 이런 것도 1.5555가 나오겠지. 이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그 10의 자리, 정수 부분이 10의 자리인 수. 10의 자리, 10의 자리. 그러니까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10의 자리지? 10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정수 부분이 10의 자리인 수들의 로그 값은 뭐가 나온다? 정수부 1 나와, 1. 1, 1. 이거지, 이거.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뭐 보면 뭐 n의 자리 수는 뭐 정수 부분이 n-,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왜그 1의 자리의 수의, 정수 부분 1의 자리인 수의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0이 나오는지. 왜 1이 나오는지, 여기는 왜 0이 나오는지, 여기는 왜 1이 나오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거 딱,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딱 써보면은 이제 알겠지. 요세 개만 쓰면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풀 때에 상용 로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푸는 거지, 상용 로그를. 그러면은 로그 37.4가 1.579란 얘기는 로그 37.4는 1 더하기 0.5729란 얘기거든. 그러면은 로그 3.74는 소수 부분 똑같이 나온다고. 0.5729가 나오고 정수 부분 뭐가 된다? 0이 나온다. 0. 여기 1의 자리니까. 정수 부분 1의 자리인 수는 로그 때리면은 정수 부분 0 나온다. 얘는 정수 부분이 10의 자리인 수의 로그지? 그러면은 정수 부분 1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수 부분 똑같고. 그래서 답이 그냥 0.5729가 나온다는. 0.57. 이렇게 풀면 굉장히 편하다고. 굉장히.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가로 2번. 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천천히야, 천천히. 로그 37.4가 1.5729임을 이용하여 다음 사용로 값을 그러면은 로그 천천히 37.4는 0 1.5729는 1 더하기 0.5729란 얘기지. 이거 그러면은 로그 374는 일단 숫자 배열이 같아. 374 374 그럼 뭐다? 소수 부분이 같다고. 그 소수 부분은 그대로 써. 5729를 쓰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몇 자리야? 100의 자리까지 가지,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가지. 100의 자리. 정수 부분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가. 그러면은, 로그 100은 얼마였냐? 2였잖아, 2. 그니까, 있으면 돼. 그니까, 100의 자리에 로그를 때려버리면은, 2가 나오잖아, 2. 10의 제곱 2. 그러니까 여기다 있으면 돼, 2. 그러니까 답이 뭐냐? 2.579가 되는 거지, 2.579. 답이 2.5729다. 2.579. 그러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로 3번. 가로 3번. 로그 0.0374. 이거 소수가 나오네, 소수. 일단, 374. 374가 나왔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이제 똑같이 나올 거야, 소수 부분이. 그럼 이제 로그 37.4는 1 플러스 0.5729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로그 0.0374는 일단 소수 부분 똑같이 나올 거야. 0.5729가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정수 부분이지. 얼마를 더해야 되냐? 이게 문제거든? 문제. 그럼 이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 봐, 로그 0이고, 로그 0.1은 10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로그 0.01은 10에 마이너스 2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1하고 0.1 사이에 있는 수. 예를 들면은 뭐 0.1 그러니까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뭐1 0.14 이런 거 뭐라고 하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5 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로고에 상용 로고에서 소수 부분 언제나 플러스라고 그랬어. 플러스. 마찬가지. 로고 예를 들어서 0.25다. 그럼 이것도 0.1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5뭐뭐뭐뭐가 나올 거지. 그치? 그럼 만일에 로그 0.99다. 0.99. 그래도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5뭐뭐뭐뭐 나와. 그러니까 그 로그 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나오는 수들의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뭐다?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소점 아래 첫째 자리? 소점 아래 첫째 자리는 마이너스 1 나와, 정수 부분이. 그러면 이제 얘를 볼까, 얘?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보면은, 그 다음 거얘 이제 치우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얘.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0.1하고 0.01의 0일 사이에 있는 수를 로그를 때리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 0. 0.015, 뭐 이런 거. 그럼 뭐가 나오겠어? 얘랑 얘 사이에 수가 나오지. 그럼 뭐냐?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0.5뭐뭐뭐 뭐가 나오겠지. 양수. 그치? 이건 양수야. 이런 수가 나오겠지. 이런 수. 마찬가지. 로그. 0.027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더하기 0.5뭐뭐뭐 뭐가 나오겠지. 얘랑 얘 사이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로그. 0.0599다.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더하기 0.5뭐뭐뭐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면은 정수 부분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이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면은 마이너스 1, 둘째 자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이걸로 풀면 돼, 이거. 그럼 얘 같은 경우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 하나, 둘째 자리부터 나와. 둘째 자리. 그 뭐다? 마이너스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0.57이고 더하면 된다고. 그럼 답이 뭐가 되냐? 답이 마이너스 1.4271이 나오는 거지. 1.417.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된다. 일단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58번. 로그 2.34는 0.3692임을 이용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시오. 로그 x는 2.3692. 응? 3692. 지금 소수 부분이 같지? 3692.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 상용 로그에서.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숫자 배열이 같아. 그러니까 2, 3, 4가 X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2, 3, 4. 그러니까 로그 X는 숫자 몇 개가 들어가? 3개. 2, 3, 4. 숫자 3개가 들어가. 3개가. 그러니까 2, 3, 4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소점이 이제 문제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2 더하기 0.369인데 2, 3, 4는 들어가고 그 문제는 뭐냐? 이거 369이기 때문에 2, 3, 4 들어가고, 문제는 요 2지. 그럼 2를 보고, 요게 몇 자리의 숫자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야. 몇 자리의 숫자인지. 그러면은, 로그 2가 나오려면은, 로그 2가 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10이지, 10. 아니, 100이지, 100. 로그 2가 나오려면 10의 제곱이니까, 로그가 100일 때 2가 나온다고. 즉, 몇 자리가 나와야 돼? 세 자리가 나와야 돼, 세 자리. 그러니까 그냥 234네. 234. 그래서 X는 뭐다? 234다. X는 234가 된다. 그치? 234. 천천히 해, 천천히. 이게 이제 숙달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로바로 안 나올 거야. 그럼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풀면 돼. 가로 2번. 로그 x는 마이너스 0.6308. 자,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플러스 나와야 돼. 플러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플러스 나와야 돼. 상용로그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6308을 소수 부분이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한다고. 더하기를 한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쌤쌤 되겠지? 쌤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면은 0.369가 나오잖아. 0.369. 그러니까 0.3692 빼기 1이 되는 거야.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6308이.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줘서 이제 써줘야 돼. 그 뭐가 되냐? 로그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3692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3692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숫자의 배열은 똑같다. 234다. 234. 그러니까 요 X는 아무튼 숫자 배열은 이제 정해졌어. 뭐다? 2하고 3하고 4.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수점이 문제인데, 소수점. 자, 소수점 문제인데, 소수점은 뭐로 보냐면, 얘 보는 거지, 얘. 마이너스 1. 그러면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에 나오려면 어떤 경우냐, 상용로그에서. 상용로그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10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뭐야, 0.1일 경우지, 0.1. 0.1일 경우에. 즉,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1이 아닌 게 나오면 돼. 그러니까 뭐가 돼? 0.234 되는 거지. 로그 뭐가 된다? 23 0.234. 그래서 0.234가 나오면 된다. 그렇지?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1이 안 나오면 1이 저기 0이 안 나오면 돼. 첫째 자리부터. 그래서 x는 0.234다. 0.234. 이거 연습 여러 번 해야 된다, 연습. 일단 가로 3번. 로그 x는 마이너스 2.6308. 그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이거부터 먼저. 자, 그럼 마이너스 2.6308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6308이거든?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어떡하냐? 더하기를 빼기를 해주는 거야. 더하기를 빼기를. 그럼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0.369가 나오는 거지. 0.3692. 그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되지. 빼기 1. 더하면 그 뭐가 돼? 이 앞에 뭐가 돼?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로그 x를 이렇게 쓰면 돼. 로그 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3692라고. 마이너스 3 더하기 0. 그러면은 여기에 3692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로그 x는 2, 3, 4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로그 뭐라고? 2, 3, 4의 배열을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이렇게. 3692니까 2, 3, 4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소수점은 뭐로 보냐? 얘로 보는 거지.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에 나오려면은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에 나오려면은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치? 이게 마이너스 3에 3제곱. 그러니까 0.001일 때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0이 아닌 게 나오니까 뭐야? 0.00234 되는 거야. 소수 셋째 자리부터 1이 아닌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00234. 그러니까 소수 셋째 자리부터 0이 아닌 게 나오면 돼. 그래서 답은 x가 0.0234가 된다. 0.00234.